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여섯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6, Let's play! 멘트가 준비해 오셨군요, 이거? 조금 생각했어요. 안 시켰으면 약간 이거 딱 준비된 멘트거든요. 뭐 물론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아니, 저의... 근데 편집되면 저희한테 뭐라 화낼 것 같은데요. 왜 그거 편집하죠? 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 예. Let's play!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의 땅, 그리고 기회의 땅이 되어주는 제주. 제주에서 나만의 아이템으로 장사의 신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장사의 신에게 들어보는 그들만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제주피플의 서성용 대표님과 배드라디오의 조남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저는 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제주 독버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호텔의 대표로 있는 조남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산 원물을 원료로 그 맛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피플 서성용이라고 합니다. 와,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창업하면은 사실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어디서 아이템을 이 영감을 얻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 마련이죠.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청소요? 네, 펜션 청소. 이제 생활 수준은 이미 서울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 씀씀이를 충당하려고 어떤 일을 할까 찾다 보니까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펜션 청소, 그리고 펜션 위탁 운영, 그리고 펜션 컨설팅, 그리고 이런 주택들 위탁 운영을 하다가 이제 호텔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래에서부터 이 탄탄하게 다져오신 거잖아요. 네. 이 호텔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제주 더 큰 데이 센터라고 시청업 보육기관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와서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친구 추천으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일방향적이지가 않고 그 거기에 입소자들끼리 팀을 꾸리고 문제를 선정해갖고 이걸 비즈니스화하는 프로젝트들을 경쟁 형식으로 해요. 근데 저랑 이제 절친했던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주산 흑돈 비소노 부위를 원료로 맛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들겠대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다시 리턴이 됐지만 사실은 80kg가량 감량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다이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보자마자 뭔가 이건 나를 위한 아이템인가? 이건 나도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제 사업할 거리를 찾던 차에 그 친구분, 그 참가자분께 제안해서 이거를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팀을 꾸리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간 되게 그래서 그런가 되게 역시 1년 차 느낌이 다르네요. 사장님, 반성해야 되겠네요. 1년 차 지금 저도 다시 갈까요? 아니, 저도 지금 아나운서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이랬는데 뭔가 너무 열정 넘치고 지금 막 경쟁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마냥 저 좀 똑바로 안 돼요. 네, 저희 다 약간 긴장해야 됩니다. 아니, 아직 기합이 들어야 돼. 연차라. 아, 두 분의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작 이렇게 딱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주변 가족분들, 또 아내분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의 일종이잖아요, 창업이라는 건.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외통수에 몰린 상황인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까지. 그래서 그거라도 해라라는 게 첫 번째 반응. 그리고 그거를 3개월 이상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뭔가 혼자 꿈쩍꿈쩍 거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저한테는 힘이 많이 됐던 게 계속 해보라고 믿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뭐 물론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저의 근데 편집되면 저희한테 뭐라 화낼 것 같은데요. 왜 그거 편집하시는 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 주변 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요. 네, 남기님. 이제 제주 와서 청소한다라는 말을 사실 처음에는 좀 숨겼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그 약간 여전히 잘 나가는 척 있죠. 제주에서 좀 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 2년 정도 지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사실 듣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청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주에서 이런 펜션, 그때도 약간 좀 그 겉멋이 남아 있어가지고 청소라는 말을 안 쓰고 좀 이런 위탁 운영업, 뭐 공간 컨설팅업 약간 이렇게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뭐 많이 부러워했었고요. 여전히 제가 어떤 사업가로서 제주에서 편하게 멋지게 여가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서 네, 많은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있어 보이게 과장되게 부풀려서 포장을 해서 말을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여기까지라고 네. 하기엔 지금 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더 창창하게 펼쳐져 있겠지만. 두 분 다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 조 사장님, 서 사장님이신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좀 일 시키고 놀러도 가시고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은 저는 저 포함해서 그 이제 두 분의 저희 팀원 분들이 계시고요. 한 분의 이제 핵심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이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실 아직 사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팀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자기 소개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런 실상을 물어보신다면 아직 막 이게 책상 위에다가 다리 꿰고 이런 거 못 하고 있고요. 그냥 여느 바쁜 회사의 네. 팀장처럼 실무도 하고 회의도 주재하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퇴근을 뭐 한 9시, 10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팀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너무 막 타이트하게 일하는 거 하지 말자. 요즘 또 추세가 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 이제 이사님, 저의 이제 같이 공동 창업자 분께서 네. 매우 타이트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가자 맨날 집에 가자 하고 계속 이거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뿌듯함도 더 크겠죠? 네. 이제 제 돈 벌고 있으니까요. 아 부럽네요. 네. 이게 부럽네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멘트 너무 부러웠어요. 네. 자 여기 남기님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버전. 그래서 근데 뭐 거짓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은 매일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그 중문으로 가서 서핑을 한 타임 타고요. 그래서 이게 출근 때문에 아니고 서핑하러 이거 그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오로지 서핑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서핑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즐기고 그때 이제 다시 일상으로 와서 오전에 낮잠을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건강한 이런 식단 뭐 네. 스테이크 좀 구워서 이렇게 하루를 보통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그 방송용 그리고 네. 보기 좋은 버전이고요. 약간 포장을 겹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게 진짜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뭐 한 달 동안에도 안 멈추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은 계속 있어요. 그냥 계속 쌓여 있는데 제가 얼만큼을 할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저의 일과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제 스스로의 고요한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일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오전에 스스로 명상도 하고 서핑도 하고 제 스스로 고요한 시간을 일부러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일이 쏟아지는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제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며 느낀 점, 제주는 창업하기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게 나쁘다, 뭐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주 창업의 장점은 네. 이제 제주도가 상당히 직업군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하면 오히려 기회가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특히 제주 시권이나 서귀포 시권에서 어떤 업을 누리는 분들은 외곽으로 잘 안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쵸. 제가 예를 들어 한림이나 뭐 성산 같은 데서
뭐 제주시에 업체를 부르려고 하면 잘 안 오세요. 뭐 오려고 약속 잡았다가도 날씨 때문에 안 오고 뭐 오늘 뭐 그냥 연락도 없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좀 기분이 갈 기분이 아니라서.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하고 뭐 궂은 날씨에 내가 기꺼이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움직일 마음만 있다면 제주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반면 단점이라고 하면 그 사장님들이 안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쉽지 않다. 그쵸. 이게 저도 이주에서 알지만 처음에는 성이포? 뭐 출퇴근도 가능하겠는데 했지만 이게 점점 제주에 살면서 할수록 거기 언제 가지? 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형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장점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그 첫 번째는 제주 전 식품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주만큼 이 원료를 썼다고 했을 때 이미 프리미엄이 붙여지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 싶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비 진짜 타 지역 원물이랑 정말 성분만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는 제주산이란 걸 딱 붙이자마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제주의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주에도 참 많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이 경쟁이 좀 덜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지원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초기 창업자한테 필요한 지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정보들이 아직 유통이 제주도에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하기에 이런 정보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또 이제 월급을 주면서 이런 또 누군가의 삶과 내 인생 자체를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또 한번 벌어보면 아, 이 인생이라는 게 돈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있구나, 내가 돈 이상의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과 내 시간, 내 아이디어 조금만 있으면 뭐 당장 오늘이라도 창업할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형님은요?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창업 동료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당연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힘들게 밤을 지새고 흘리는 땀들이 항상 때로는 스스로도 아련하고 애처롭게 느끼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같이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창업가분들 화이팅입니다. 와,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었나 좀 둘러보게 되고 제 스스로와 제 주변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좀 주변을 잘 둘러보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방송 인터뷰나 출연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오면서도 되게 긴장하고 떨렸는데 너무 실수하진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텐션이 막 올라가지고 할 말 안 한 말 가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